1인분 9,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가성비 비결은 굴림만두 전골 포장 서비스. 그러니까 이 집이 싸니까 동네 사람들이 꼭 이렇게 포장 주문을 부탁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면 또 만두를 두 개를 더 줘요. 그게요? 네. 그래가지고 정말 더 좋아들 하세요. 특별히 포장 손님들에게는 만두가 1인 5개로 푸짐하게 나간답니다. 만두의 기본 재료인 요 고기에도 주인장의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. 저희가 이제 그 정육점에서 저기 살코기하고 비기하고 그 가장 맛있는 비율을 섞어서 직접 저희가 주문해서 오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집중! 이어 동그란 굴림 만두에 숨겨진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볼 시간. 품 안에 소중하게 품고는 요 양념통의 비결이 눈으로 봐서 통통 모르겠는데요. 하나만 알려주세요. 야, 이거 일단 들깨가루 들어갑니다.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. 그래요? 참기름 들어갑니다. 엄청 고소하겠어요. 사장님,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. 더 이상 안 돼요. 들깨가루와 참기름, 그리고 주인장만의 비법 재료로 만든 요 양념장을 살코기와 비계를 3:1의 비율로 맞춘 고기와 섞어 여기에 빵가루까지 넣어야 소가 잘 뭉쳐진대요. 실장님, 네. 힘 좀 한번 뜹시다. 아니, 갑자기 힘을 어디에 쓰나? 했더니 온 힘을 다해 양념과 고기가 잘 섞이도록 치대기 시작합니다. 손으로 하시네요. 치대는 게 생명이에요. 이렇게 잘 골고루 치대야 굴림만두가 단단하고 맛있습니다. 한 2,000번 하죠. 와. 2,000번 해야지? 한번 세보세요. 성인 남성 두 명이 쉴 틈 없이 섞어준 고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? 정말 힘들 것 같아요. 고기 본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. 반죽 일반 됐어요. 만두보다 유독 고기를 많이 치대는 이유라도 있어요. 점성의 차이가 있는데요. 이렇게 해야 씹었을 때 단단하고 고소합니다. 같은 높이에서 고기를 떨어뜨려 보니 으깨지는 일반 고기와 달리 많이 치댄 고기는 모양이 그대로죠. 쫀쫀하네요. 이제 만두소를 완성할 차례. 각종 재료들을 넣어 섞어주고요. 탁구공처럼 동그랗게 굴려준 뒤 만두피 대신 찹쌀가루와 밀가루를 섞은 요 가루를 고루고루 얇게 묻혀 드디어 마지막 관문! 찜통에서 8분 동안 수증기 사우나를 마치면 얇은 피를 덧입은 고기만두와 빨간 속살이 먹음직스러운 김치만두 완성! 김치만두 먹어보고 싶네요. 주인장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요 굴림만두는 말이죠. 피가 얇은 대신 속살은 꽉 차있는 게 특징이랍니다. 먹을 때는 부글부글 끓는 육수에 굴림만두 퐁당 넣어주고요. 속까지 육수가 잘 배어들면 이 시간만 기다렸다 먹방 타임! 맛이 어때요? 고기 육즙이 살아있는 좀 맛이네요. 보통 만두를 먹으면 수저로 뜨면은요 다 부스러지잖아요. 근데 여기 거는 속이 아주 꽉 차갖고요. 부스러지지 않고 되게 탱탱한 느낌이에요. 이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. 이제 또 다른 요리가 시작될 수 있어요. 끝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. 한번 보세요 이거. 진짜 먹방은 지금부터 시작. 남은 만두를 잘게 으깨주는데요. 고기 육즙이 잘 우러나오게 섞어준 뒤 걸쭉해지겠어요? 전골에 이게 빠지면 서운하죠. 칼국수면 투하. 면발에 육수가 잘 스며들게 골고루 풀어주고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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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면발에 찬바람 골고루 쐬어주면 끝도 없이 들어가는 쫄깃한 면발로 재탄생하는 건 시간 문제. 어우, 멈출 수 없는 이 맛. 면치기 소리가 그 맛을 증명합니다. 아니 이제 만두를 으깨니까 육수가 더 우러나가지고 면발이 고기국수에 완전히 맛있어요. 진국입니다, 진국. 약간 쫄아야 여기 진짜 진해요. 소고기와 만두까지 퍽 우러난 국물에 끓인 칼국수.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? 그런데 오늘 먹방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이거 네모난 건 또 뭐예요? 뭐예요? 저희가 직접 만든 보리빵입니다.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인장이 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찜기에서 30분 동안 쪄서 거석한 보리빵을 손수 만드는데요. 전골을 먹으면 직접 만든 보리빵은 서비스라는 사실. 만두 전골로 푸짐하게 배 채우고 디저트로 먹는 보리빵 맛은 어떤가요? 아유, 맛있네. 옛날 생각나게 보리빵에. 만두도 특이한데 보리빵까지 서비스로 줘가지고 기가 막힙니다.
가격도 싸지, 맛도 있지, 뭐 이보다 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.